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또 하나의 역사적인 몽골과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전 빅지의 그 야산 리믹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래퍼들이 대거 피처링을 했잖아요.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엔 매니악과 빅지가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페이커스?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인신의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도 요즘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국과 몽골 힙합 아티스트들 간의 교류와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뭐 선뜻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좋은 뉴스들을 좀 자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 힙합이라는 음악으로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나라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 힙합 리액션 비디오 채널을 운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연대 생기고 있고, 뭔가 실력적인 측면이나 뭔가 음악적인 어떤 바이브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다. 나라로 규정될 만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범아시아의 힙합 전체로 이제는 씬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이 점점 현실화 돼가는 순간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매니악이라고 하면은 뭐 쇼미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래퍼고, 예전에 또 업타운의 멤버이기도 했고, 혼혈 아티스트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살다 온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한국 힙합씬에서 기억하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매니악이라는 래퍼는 랩 실력이 굉장히 하드하고 탄탄해서 뭔가 적수가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마치 뭐 무기를 비유하면 탱크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빅지라는 이 몽골 힙합의 오지 래퍼도 굉장히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음악과 랩을 뱉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본 바 많은 몽골 힙합 팬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래퍼이고, 어딘가 댓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음악적인 그 협업이 뭔가 링로스 같은 래퍼들의 음악 같은 분위기를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지와 매니악의 Fake Us 입니다. 이거 발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상하면 얘기해주세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elcome. 오랜만에 이 매니악이란 래퍼도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게 많습니다. 좀 오지 래퍼들이 저는 다시 활발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분은 랩에 있어서의 어떤 타격감은 최고예요. 이 두 사람이 딱 뭉치니까 그냥 탱크가 아니라 완전 시즈 모드 된 그 스타크래프트 시즈 탱크 같아. 한국에서는 뭔가 본토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래퍼들이 저는 멋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매니악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듣던 힙합들이
다 뉴욕을 기반으로 한 힙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랩 스킬이 짱짱하신 분들의 어떤 랩을 들으면 플로우에서 느껴지는 쾌감은 제가 뭐 중학교 때 힙합을 들었을 때나 지금 힙합을 들었을 때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뭐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이분은 딜리버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 영어 랩에 대한 딜리버리 말이죠. 야, 이건 국제적인 외교입니다. 국제적인 외교. 오지와 오지의 만남이네요. 요즘 한국 힙합에서는 뭔가 오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진짜 오지랑 무엇인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음악 경력이 오래되어서 오지인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오지는 나이가 들었어도 시간이 지났어도 그 가치를 항상 갖고 있고 자신의 어떤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음악을 들었을 때도 멋있고 폼이 나는 그런 사람을 저는 오지라고 보고 있는데 매니악도 그렇고 뭐 몽골 힙합을 알게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빅지라는 래퍼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활발히 허슬하고 작업하고 현재 상태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오지의 진짜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자, 그 묵직하게 이렇게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빅지의 랩을 들을 때는 항상 저는 이런 뭔가 발음이나 제가 뭐 언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언어로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타격감이나 느낌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뭔가 꾹꾹 눌러서 이렇게 랩을 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도판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버스시스 풍미를 느끼게 하는 래퍼들이 좀 있다면은 이런 목소리는 진짜 내가 딱 버스라는 느낌이 딱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멋있는 일 아닙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커넥션이잖아. 이게 너무 멋있잖아. 후. You be too soul. 솔직하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너무나 환영하고 한국에서 힙합을 듣는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음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취향을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많이 말하잖아요. 비트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썩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나 제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래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긍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두 명의 래퍼들의 어떤 랩 스타일, 래핑 스타일의 어떤 저는 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잘 살아나니까 비트가 좀 그렇게 저의 취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줘요. 만족을 시켜준다는 거죠. 매니악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탱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쏴댈 때는 기관총 머신건 같단 말이에요. 그 타격감이 뭐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으니까 래핑 스타일에 있어서는 아 진짜 진국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빅지 이분은 몽골의 링로스 마냥 또 빅지도 있고 디산트도 있죠. 이런 래퍼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거우면서도 딱 묵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뱉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좋아요. 제가 뭐 링로스 같은 이제 래퍼들의 계열들의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약간 요런 비트의 느낌보다는 좀 막 약간 두 분 다 어쨌든 CEO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시스로 좀 무게감 있는 음악을 딱 만들어도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 이 곡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어찌됐든 좌우지간에 어찌됐든 이거는 몽골과 한국 울란바토르와 서울을 연결하는 힙합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업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업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몇 건을 알고 있고 저는 이 곡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